고속도로를 달리던 SUV가 보수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인부를 덮쳐서 두 명이 숨지는 등 네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심하게 찌그러든 차량 옆. 구급대원이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59살 이모 씨가 몰던 SUV가 경부고속도로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가드레일 보수 작업을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인부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을 지나던 SUV가 작업을 준비 중이던 도로보수원 3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아직 현장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잔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나머지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전장비를 세우기도 전에 일어난 사고라 미처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작업을 하려고 입간판을 세우고 작업을 한다는 표시를 하던 중에 차가 들어온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어요. 작업 준비하던 과정이었던 거죠. 가해 차량은 사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락신까지 쳤는데도 자기 눈앞에서 갓길 쪽에 서 있는 차를 사람과 함께 추돌하고 계속 앞으로 그 가는 것을 자기 차 뒷부분도 파손시켜가면서 그 차를 세웠다 하더라고요. 경찰은 SUV 운전자 이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